마음대로 말해도 되죠. 마음대로 말해야지요. 심의만 안 걸리면 심의 걸릴 것도 없죠. 아, 뭐 욕해도 되지 뭐. 욕하고 말하는데요? 네. 아, 저는 이런 게 많지가 않은데 재밌는 경험 될 것 같아요. 아는 친구들도 많이 왔고 재밌는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와 대박이다. 잘 나가? 왜요? 어, 잘 돼요? 진짜 죽나요 근데? 컴퓨터가 좀 컴퓨터가 잘 되나요? 어, 예. 아, 박수 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런 고사양에서 돌리는 건 처음인데. 잡아야지. 다르다. 안녕하세요. 아니, 이런 거 처음 해보는데. 여기. 아, 네네. 이런 거 처음 해보는데,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뭐, 접대, 오늘 접대하는 느낌으로. 접대. 여러분들을 접대하는 느낌.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네. 같이 투샷 한 분만. 네. 이거 영상이에요. 아,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강빈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같이 이제 즐기는 입장으로 이제 참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네, 뭐 같이 이제 여기 오늘 그 행사의 주인공들과 뭐 얘기도 하고 함께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저분들보다 오히려 제가 더 좀 재밌고 즐겁지 않을까. 제가 좋아하는 철권이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즐거운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락스 현장 이벤트가 보스실된 유정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후반에 부자로 그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몇 점 위에 에이수스 메인보드가 왔을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자, 오늘 에이수스와 함께하는 게임 이너스 페스티벌 오픈 주장 락스 현장 이벤트 메인 캐스터를 맡아주실 강빈 대단가분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빈입니다. 오늘 락스 게임 소속 무릎 샤넬 쿠다스 선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령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릎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랑스 신동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이제 선수들이 큰 대회를 치르고 왔잖아요. 그때 대회를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경기 영상을 보면서 선수들이랑 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괜찮죠? 네. 그래서 우리 좌석이 준비되어 이번에 결과적으로 패배했죠? 네, 패배한 건데 왜 이걸 표현지 3대1 패배인가요? 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닌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뭐 쉬지도 못하고 바로 그러면 또 질문을 직업이 있으니까 네. 해가지고 맞습니다. 극한 직업이네요. 아니 왜 이렇게 뭐죠 이거? 달린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에 말도 좀 가깝게 되고 말도 좀 가깝게 되고 순간순간에 도착을 시키면서 네. 네. 어쩔 수가 없이 도핑 좀 찾아드리고 내가 저번에 보니까 흐름을 타야 되네요. 네, 흐름을 타야 돼요. 네. 야, 퍼펙트! 무슨 생각을 했는데 잘하는 거예요? 엄마 생각? 그냥 한번 관종 한번 하고 가야겠다. 그래서 내 눈 마시는 거예요. 관종 한번 할 거 아니야. 쉽지 않았어. 남자 캐릭은 잘 안 해요? 손에도 냄새 나잖아요. 아, 냄새. 여러분 만약 궁금한 거 있으면 선수들한테 좀 질문을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거를 친구들이랑 같이 봤는데 철권을 제가 모르는 친구들 두 명이랑 봤는데 그 장면을 보고 두 명이 시작을 했어요. 네네네. 네. 제가 일본에서 게임 해봤을 때 보면은 쿨이 없어요. 유저가 별로. 네, 샤넬 선수 오늘 왜 유니폼 안 입고 오셨나요? 안 그래도 지금 그 아침에 다 빨아가지고 곱게 개가지고 가방 위에 놔뒀었는데 바로 이어서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이랑 우리 선수들이랑 같이 이제 경기하는 예,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해요. 락스! 락스! 아닙니다. 지금 이분 열정 3개! 예, 좋습니다! 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각 팀별로 코치 선수께서
순서와 캐릭터와 이제 설정해주시고 10분 뒤에 토너먼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자리 안 하시 저도 한 파 치고 있어요. 치고 있어요? 네. 이겨내고. 근데 뭐 아직 선봉 싸움이니까 한번 보고. 선봉부터 백퍼센트. 오, 컸어. 나 커네.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직접 프로 선수님과 같이 하시는 게? 네, 항상 맡기만 하다가 이렇게 코칭을 받아서 너무 기쁩니다. 코칭할 때 어떠셨어요? 네, 워낙 제 방에서 이제 저랑 같이 대전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훨씬 늦어가지고 이제 대화가 좀 잘 통했던 것 같아요. 아, 영광입니다. 코칭할 이런 건 어떤 것 같아요? 일단 상대방이 어디가 취약한지를 이제 잘 찍어주셔가지고 정말 그거대로 게임을 하니까는 너무나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거잖아요. 아, 네. 아, 외부의 소리는 차단하고 게임 소리를 증폭시켜서 정말 집중될 수 있는 게임에 최적화된 헤드셋인 것 같아요. 아, 혹시 헤드셋 직원이신가요? 아니요. 모두 철권 승단하시고 저를 만나면 꼭 레버를 밀어주시길. 네, 감사합니다. 결과를 따라서 어떤 선지인지 선수가 아닌 예비 구원을 이제 해주는 순서를 뭐 전략적으로 짜기보다는 지금부터 네, 경품 선단 한번 받아주세요. 아, 고생했다고. 네. 저랑 포옹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빌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벗고 제가 옷을 그냥 입어보세요. 이거 입어서 사진 한번 찍고 가요. 이거는 그냥 좀 아깝다. 같이 두세요, 이거. 아시죠? 기념 촬영 할 거예요. 이거 아, 제가 이 상품입니다. 시가 78,000원 이상 되는 상품이었어요. 아니, 아니, 아니. 103. 오! 100! 3만! 자, 웃어요. 이거는 최신 메인스트림 메인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재밌게 좀 즐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볼 수 있는 것 같고, 막상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즐겁게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오신 분들 감사드리고, 돌아가신 길 조심히 돌아가시고, 조금 많이 사용하시고, 에이펙도 많이 사주시고요. 마스크 많이 사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